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해가지고, 일전에 한번 요제 화면 뒤에 나오는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애플페이와 그리고 삼성페이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점검을 해 봤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애플페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시범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지금 관련된 종목군도 다시 한번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에 내용 몇 장만 복습하고 그다음 오늘 내용 또 준비를 했으니까요. 또 새로운 또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주도주가 될수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해서 NFC 단말기를 이용하죠. 그럼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NFC 단말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비접촉이 아니죠. 접촉시켜가지고 MST 단말기라고 해서 마그네틱에 대한 우리가 안에 이제 전자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왜 안에 이제 자성을 띤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을 이용해가지고 결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MST 단말기라고 합니다. 자, 이두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삼성페이, 삼성 스마트폰 안에는 NFC도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NFC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MST 단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성을 띤 마그네틱 결제를 하는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고, 다른 여타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NFC 단말기, 근거리 무선통신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통카드 쓰실 때도 우리가 뭐 지금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 결제를 할 때도 그때도 NFC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결제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NFC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 2011년도에 이미 이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완료를 했고, 이 이후로 급속하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자, 이게 2011년도 11월 10일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부터 한 11년 전인데, 이때도 얘기 나왔던 게 이통삼삼이 카드 11개사가 명동 NFC 존을 선포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이 다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보급률의 한계가 있었어요. 왜이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 지금 NFC 단말기가 점유율이 약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럼 이렇게 보급이 늦어졌는가? 이걸 10년 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사단이 나지 않을 건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건가? 자, 우리가 그때 이제 IC 단말기, 그 우리가 자성을 띤 단말기와 NFC 기능에 대한 부분, NFC 단말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카드사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갈등이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다. 그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NFC 단말기를 이용하는 쪽이죠.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마그네틱 카드로도 단말기 교체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 자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마그네틱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NFC를 또 바꾸더라도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드는지 않냐? 차라리 이번에 바꾸는 김에 NFC까지 다 해서 바꾸자. 자, 그렇게 이제 신기술을 접목하는 건 잘못된 거다. 반대편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그래도 NFC를 해가지고 하면 좀더 보급률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편의적인 관점에서 간편결제가 증가할 건데, 왜 그걸 안 하냐? 아, 별로. 지금 시기상조다.
지금 그냥 사람들이 다 카드 쓰고 지갑 들고 다니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지금 우리가 NFC까지 넘어가야 되냐? 자, 개탄을 누르시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2014년도까지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단말기 단가가 두 배로 뛴다. 실제로 두 배가 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비싸요.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가격은 좀더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두 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NFC에 대한 단말기 보급이 늦어지면서 이번 2022년 드디어 12월 달에 시범 서비스 애플페이가 이번에 시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한간에서는 애플페이 들어와봤자 별큰 효력 없다. 우리나라 보급률 10%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 다르게 보냐. 우리가 이제 보급률은 10%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단말기, 애플페이를 이용하려면 애플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애플 아이폰이 있어야 되는데, 제 나이대 위로, 제 나이대 위로는 애플 아이폰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저는 제 지인들 중에서도 한 두세 분 봤어요. 나머지는 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저도 안드로이드 씁니다. 물론 폴드지만 안드로이드 씁니다. 다 이걸 써요, 지금. 제 주변에는. 아니면 이건 아니면 그냥 갤럭시 휴대폰을 써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아이폰, 저도 몇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이폰 어떠냐? 삼성 휴대폰은 삼성 게 최고다. 그만큼 이제 거기에 우리가 UI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쓰기에 상당히 맞춤식으로 되어 있다. 쉽게 쓸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이폰은 약간 좀 다르죠. 저도 예전에 아이폰을 썼었는데, 아이폰이라는 그런, 뭐랄까, 이제, 폐쇄적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이 맞춤형으로, 우리가 흔히들 뭐, 애플 스마트워치라든지, 또는 애플 아이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리즈물로 연결되는 것들이 다그 애플에 맞춤 호환이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20대와 30대는 이 아이폰을 대부분 다 씁니다. 많은 20대와 30대들이 아이폰을 써요. 그러면 보급률이 10%라도 저는 그것은 일부 우리가 개인 가맹점까지 포함해서 보급률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률 10%인 건 저는 그래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자, 요번에 처음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NFC 단말기를 어디에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써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얘기가 처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쓸수 있는 곳이라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애플페이 한국 상륙하는데, 어디? 자, 12월 달에 전국 편의점에서 쓴다. 편의점을 공략했어요. 저는 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소비에 대한 현황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지금 접근하는 거다.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자, 20대가 선호하는 유통 브랜드를 보십시오. 20대가 대부분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20대가 선호하는 유통 브랜드 CU, GS25, 이마트 24. 자, 그럼 백화점으로 들어갑니다.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온라인 결제로 쿠팡, 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 편의점은 다 된단 말이죠. 다 된단 말이죠. 자, 그럼 20대와 30대 층은 저는 잡고 간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소비가 또 이루어진 건 백화점이에요. 근데 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 NFC 단말기 교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편의점이나 백화점 20대, 30대가 주로 많이 쓰는 곳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결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애로사항이 없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보급 확대가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런 단순한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적인 이슈와 추가적인 국내에서에 대한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빅텍이나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 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에이스테크 위즈코프는 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현대차가 나오는데요. 현대카드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피 글로벌, 그리고 다우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케이지니시스, 코나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이 있는데요. 여기서 코나이는 그럼 왜 나왔느냐? 코나이는 이제 카드키를 공급을 하는데, 그 카드키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현대카드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결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 카드키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가 바로 이 코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이런 밴 업체들이 현재 구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이 이제 한국정보통신이었어요. 한국정보통신을 과거에 대한 부분과 함께 보면, 이번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정보통신이 급등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과거 2015년도를 보면, 자, 2015년도에도 삼성페이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때 뉴스가 2015년 7월 20일 뉴스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삼성페이 수혜주 부각의 상한가. 2015년도에 삼성페이가 마찬가지 시범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될 때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한국정보통신이었어요. 자, 그때에 비하면 현재 아직도 애플페이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상승폭 자체는 제한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자, 다우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키움증권의 시스템 구축을 했던 업체가 바로 다우 데이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서 2020년도에 급등했을 때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다우 데이터라는 기업과 다우 기술, 제가 다우 기술도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에 대해 핵심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등을 하냐? 자, 이 기업이 2015년도에 삼성페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 이 삼성페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던 기업이 바로 이 다우데이터입니다. 이번에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이 다우데이터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왔어요. 대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KG이니시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이 KG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인 것 같아요. 과거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급등이 나왔을 때 간편 시장이 확대된다 얘기 나왔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확대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그 다음 2020년도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하면서 그때 한국 사이버 결제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유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결제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주가가 또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022년도 초에 한번 크게 올랐던 것이 바로 코인에 대한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올랐는데, 이때에 대한 상승폭은 좀 더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등은 지금 삼성 애플페이 관련하여 확장 가능성에 따른 반등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카카오뱅크와 연관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 코나이가 카드를 공급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화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지역화폐가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그때 지역화폐 201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실적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급등할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또다시 한번 급등했는데 그때는 전 지역으로 이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고 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고 많이들 씀으로써 그러면서 주가도 또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에이스테크는 아시다시피 통신업체입니다. 통신업체인데 앞서서 2020년도 급등했던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5G 관련해서 중국과 인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의 안테나를 지금 공급하는 입장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NFC 칩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애플페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NFC 단말기를 좀 더 보급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에이스테크 같은 기업들이 그에 따른 확장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 앞서 봤던 이제 파트론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부분. 파트론은 이제 갤럭시에 NFC 칩을 납품했던 기업이 또 파트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애플페이 미리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애플페이 관련한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바꿔줄 바닥주 특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1월 25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 번은 바닥 잡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 번은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바닥주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배, 세 배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후반기에 미래나노텍 300% 넘어갔습니다. ST큐브 400% 넘어갔습니다. 금량 600% 올랐습니다. 자, 한미글로브 300% 올랐죠. 자, 이런 혜택들 담아서 이런 종목군들 뽑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1년에 딱 한번 하는 강의입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도움 되실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